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파이트클럽 2 클랜의 팔콘님 12레벨 킹타워입니다. 도둑! 도둑 카드가 나왔고 고블린 오두막으로 방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청고블린이 다르게 갔네요. 마법화처가 나왔는데 마법화처 종료가 됐고 지금 감전 잘못 썼습니다. 감전을 안 써도 지금 청고블린에 의해서 종료가 될 수 있는 체력이었는데 여기서 일을 낭비했고 제 감전패를 노출시켰습니다. 지금 발키리가 점점 가는데 호그라이더를 조금 늦게 뽑은 잘못이었는지 지금 페카와 일렉트로 법사는 파이어볼로 크리스타와 함께 정리를 했고 페카는 뭐 바바리안으로 방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둘 하나 네 바바리안 하나 남고 페카 방어했습니다. 지금 도둑은 다시 고블린 오두막 설치해서 가운데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지가쳐 청고블린에 의해서 데미지 많이 입었고 감전하면 방어가 됩니다. 지금 배틀렘이 타워에 닿기 전에 정리가 됐고 한번 호그라이더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페카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엘릭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렉트로 복사가 나오면은 파이어볼로 정리를 해주고 지금 오른쪽 페카는 다시 바바리안으로 방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시에 왼쪽에 도둑이 나왔기 때문에 양쪽으로 한번 방어를 해보고 지금 매지가처는 다시 배틀렘이 지금 와 고스트도 나와서 지금 상대가 공격에 지금 총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 프린세스 타워 창고블린이 공격해서 깨졌습니다. 일렉트로 복사는 다시 한번 파이어볼로 정리를 해주고 페카는 바바리안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블린 오즈막 가운데 설치하고 지금 배틀렘과 고스트 도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도둑 카드 나왔고 배틀렘 카드 가운데로 유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로 유도해서 창고블린이 방어하고 세레머니 파이어볼 나이스. 상대가 페카나 골렘 자이언트 같은 빅덱을 쓸 때는 반대쪽으로 호그라이더를 보내는 게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